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시청에서 또 촛불이 이 새끼 어쩐지 약발방을 수년간 하더라. 아 이제 그만 하지 말아봐 이제. 에? 추모를 가장한 정치 집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거 여러분들 저도 솔직히 개인 방송이고 뭐 언급 내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저도 뚫린 입이고 저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윤석열을 퇴진해서 이 저는 이거 너무 당위성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습을 보는 정치적으로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왜 윤석열 때문이지? 라는 얘기는 좀 솔직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퇴진이 추모다 이건 좀 퇴진이 평화다 퇴진이 추모다? 이거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 밈처럼 윤석열 퇴진이 답이다 퇴진이 추모다 뭐야 촛불 남발하지 마라. 촛불 든 사탄들아.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거는 진짜로. 예. 넘어갑시다. 와 서울시청에 저런 시위를 했었다고. 엄청 많이 모였네 근데. 맞지 않아? 쟤들 존나 역겨운 게 이태원 사건 터진 날에도 그날 좌쪽 우쪽 양쪽 시위 집단들 때문에 경찰 병력 분산됐었음. 넘어갑시다. 예. 이태원 때문에 명동도 크리스마스 이벤트 중단이라는데 민주주의가 맞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그나저나 김세론 왜 이렇게 오늘 카페에서 언급 많이 된 거야? 김세론? 김세론이 이제 6월 달에 6월 말쯤에 그죠? 아 6월 초 6월 초에 그리고 나서 한동안 뜸하다가 최근에 SNS에 그림 한 장과 담배 가기 나온 게시물 그러니까 담배 가기 이거거든요 믹스 이거 관련형 담배 아니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뭐 여배우가 담배 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좀 멋있던데 그분은 누구냐 저기 있잖아 아 이름 뭐더라 그 저 약간 송혜교 닮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 예전에 그 과거에 그 담배 폈던 짤 이런 거 아니야 아씨 누구더라 한소희 한소희 담배 짤 그래 과거에 이런 짤 있었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딱히 뭐 어떤 반응을 안 했던 게 난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과거도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틀린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던 모습이 너무나도 성숙해 보였던 거지. 예? 그쵸? 확실히 뭐 좀 제일 필요 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다. 그니까 그래서 당당하고 오히려 멋있다. 담배 피우는 게 하나의 뭐 조금 더 흠이라고 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김세론 양이 요거 이제 좀 올렸죠. 요거 올렸는데 이제 그림에다가 자기가 그린 그림 같아. 그 위에 이게 나와가지고 황급히 삭제했는데 이게 또 퍼지게 된 거죠. 시기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아무래도 좀 음주운전 뭐 이런 걸로 이미지가 완전히 안 좋았었다가 그래도 저기 뭐 본인 소지 또 그 저 레인지로버 그거 타고 이제 그 변압기인가 그 부숴갖고 그거 날아 거잖아요. 그 꽤나 그 돈 많이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러고 나서 예 그 뭐 이거 받고 변압기인가 그거 딱 받고 그러고 나서 잠들었었나요? 그걸 런 때렸나? 예.
그치, 그럼 런 때렸지. 그니까 그게 더 컸던 것 같긴 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엊그저께 올라왔던 글이 바로 이거예요. 김세론 생활고의 카페 알바설 사실이었다. 음주운전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김세론이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짜 사실이었대요. 예. 네이버 내에서도 그렇게 막 민심을 좋지가 않네요. 원래 화나요라고 화나요 댓글이 화나요라는 게 있었는데 화나요가 사라지고 이제 놀랐어요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화나요가 없으니까 놀랐어요를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이 좋고 안 좋고를 아는 데 있어서는 화나요죠. 이게 화나요인데 축하해요가 진짜로 와. 동정이 안 가네. 착실히 사는 배우들에게 기회를 주자. 연예인 생활고 특. 집은 혼자 40평짜리 살고 있음.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랬다. 제 집이 20억짜리인데. 아... 사고 전에 근데 이제 김세론의 재정 상태는 어땠냐? 20억이 훌쩍. 자수성가한 김세론이 산 초고가 아파트. 부드럽게 핸들링. 차가 저기죠? 5천만원 가량의 출고가를 자랑하는 볼보 XC240. 그리고 2억원대 벤틀리 오픈카. 본인 소유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인스타에 올린 2억원대 벤틀리 컴파터블. 자기 소유는 아닐 것 같아. 그리고 변압기를 부숴버린 문제의 차량은 레인지로버. 1억원 초반대 큰 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타는 레인지로버. 변압기를 부순. 뭐 예전에 이제 그 연예인들 그 나오는 그 저 예능 웹 예능 뭐 이런 건가 봐요. 근데 거기 이제 친한 연예인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정 테스트 이런 거. 예. 동생한테 전화해서 김세론한테 돈 좀 보내달라고 그걸로 이제 우정 테스트 하는 거죠. 근데 논외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좀 그런데 좀 이게 좀 그런 저거 전한 난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돈 빌려달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걸로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진짜 추잡스러운 짓거리야. 몰카식으로 해가지고 그지. 왜 그런 걸로 관계 확인을 하려 그래. 우정 테스트 그런 게. 불편해져. 아무튼 뭐 1,0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니까 계좌 불러 그랬겠죠. 계좌 불러 그렇게 했다 그래요. 지금 22살이죠. 예. 네. 자숙 중에 뭐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걸로 좀 쉽게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자신이 이제 잘못했다는 것도 이제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도 있는데 이 자숙 기간에 이제 술 파티 초대장에 준비물은 술. 이게 뭔 말이냐? 지인한테 받은 생일 파티 초대장을 공개했는데 몸뚱아리야 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그래 너무 또 막 색안경 끼고 막 그렇게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래서 좀 시끄럽네요. 또 뭐 카페 알바를 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솔직히 이걸 봤을 때는 카페 알바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해요. 예. 근데 난 또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알바하는 게 뭐가 어때서. 예. 연예인들 옛날에 뭐 힘든 얘기 다 들어보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돈을 많이 못 벌고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에서 뭐 투잡을 했다 어렵게 뭐 예전에 뭐 신문 배달했다 뭐 했다 이런 연예인들 썰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지? 예.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대기업 소속 유튜버, 자수성가 유튜버의 기싸움. 다시 태어난다면 가수랑 개그맨 중에 뭐 할까? 거기서 이제 그 곽튜브 씨가 유튜버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용진 씨가 내가 해보니까 쉽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제 곽튜브가 어떤 유튜브 나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 터키. 근데 곽튜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이 만들어준 거 숟가락만 얹은 거잖아요. 남이 만들어? 하고 어이없어하고 싸움을 직관하는 이 스탠스가 제일 재밌지. 둘이서 진짜 찐텐으로 표정 성나 같거든. 남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아니 남이 만들다니. 그래가지고 이용진 씨 진짜 성나갖고 아 그럼 내가 뭘 하는 건데 거기서. 그래서 옆에서 한혜가 서운해하는 포인트를 알아 이러면서 기획부터 A2 Z까지 혼자 다 한다는 이제 곽튜브 채널의 성향이 조금 다르죠. 그 정도로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모든 것을 기획해서 이용진 씨가 찍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긴데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서로 간에 이제 그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해. 근데 이 태도도 좀 아니긴 해. 내가 해보니까 쉽던데 이건 좀 아니긴 해. 왜냐면 이용진 씨 솔직히 제가 까놓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뭐 시장의 불균형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유튜버이기 때문에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근데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 난 이 말은 곽튜브 씨의 말에 좀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진짜 왜냐면은 아무런 인지도도 없었고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고 거기서 이제 나를 알리고 모든 기획과 편집과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개인 사업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랑 어떤 기획을 해가지고 스텝이 있고 촬영팀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마다 이렇게 부르면 나와가지고 연예인들 섭외 다 해주지. 이거 솔직히 특혜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쉽던데는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예, 네. 진짜 드립일 수도 있지. 진지해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그런 거라는 얘기지. 넘어갑시다. 아, 좀 있으면 빼빼로데이구나. 빼빼로데이 전에 알아보는 빼빼로 레시피. 뭐야? 이 과자의 레시피는 아주 간단해요. 엄마 소 아기 소를 죽이면 된다고? 뭔 말이야? 우선 한 살 된 소를 강간해서 임신시킨 다음에 젖을 짜갖고 엄마에게서 아기를 빼앗아 따로 감금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아가소가 엄마소 옆에 있으면 우유를 먹을 텐데 우유는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송아지는 아니지만 그러면 엄마 이게 약간 좀 그거죠. 이분 약간 그거 같은데 그 비건 엄마소 아기소가 불쌍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옛날에 꼭 최효종 씨 같네. 최효종 씨 계기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개콘에서 뭔지 알지? 그럴 걱정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서 그 느낌. 솔직히 그 비약하는 게 너무 좀 비호감인 건 사실이네요. 본인이 쓰는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어쨌건 동물 임상실험 다 거쳐갖고 나오는 거고 그런 건데 본인이 지금껏 아 그래요
비건이 되기로 한 이후부터 정말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사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빼빼로 먹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반감만 사죠. 왜 비건들은 이렇게 주장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줘가지고 그게 경각심에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경각심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건 자발적인 거고 그런 거지. 예?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럼 고기를 안 먹습니까?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남한테 그걸 강요합니까? 예? 최대한 그래도 우리가 좀 인도적인 차원으로 예? 예전에는 돼지 잡고 그럴 때 오한마로 그냥 맞박을 세리 박았어요. 그래가 돼지가 깽 맞으면 거기서 이제 기절을 해갖고 그 상태에서 이제 도축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기절이더만요. 그거 혹시 있나? 자료 링크 이렇게 쇠로 그러니까 돼지가 이렇게 인형 뽑기만 들려요. 뭐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 이제 그 맨 앞에 갔을 때 이거 뭐 웃기려고 한 얘기 아닙니다. 쇠가 이렇게 전기 흐르는 쇠가 있는데 그게 머리띠 마냥 살짝 붙어요. 그럼 거기서 이러고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네. 3초 안에 갑니다. 그나마 그게 좀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도축을 하고 그러는 건데 육류를 포기 못하죠.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는 뭐 곤충도 먹는다 뭐 한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배양육이라 그래서 왜냐면 소가 똥 싸고 돼지 똥 싸고 뭐 오줌 싸고 이런 오물 같은 것들 그리고 걔네들이 방구 끼고 트름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저기를 파괴한다 그래 지구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저기를 하는 건데 배양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런 개발 단계 나름대로 그렇게 또 힘쓰고 있는 공간도 나름대로 힘쓰고 있는 구간도 있는데 왜 굳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빼빼로 먹는 막 빼빼로 만든 만큼 가르쳐드릴게요. 엄마 소와 아기 소를 죽이면 돼요. 엄마를 강간해갖고 애 난 다음에 아기는 우유를 못 주고요. 우유는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다른 이 사람들한테 그런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굳이 발악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왜 저렇게 해요? 아니 뭐 채식하고 났더니 뭐 이렇게 너 좀 체질 개선이 됐다. 뭐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딱 싹 찍어가지고 뭐 좀 체질 개선도 되고 건강에 좋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알리면은 나 좀 괜찮겠네 하면서 이제 좀 채식도 좀 하게 되고 일주일에 뭐 돼지고기 삼겹살 두세 번 먹을 거 한 번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알려야지 씨발 뭐 빼빼로 갔다가 저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기분 더럽죠. 왜 저러나 몰라. 나는 난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좀 극단적인데 먹고 살기 편하고 먹고 살기 좋으니까 나는 저런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PC주의도 그렇고 나는 뭐 페미니즘도 그렇고 저런 뭐 비건들 저런 것도 그렇고 예. 먹고 살기 좋아지고 이제 그런 좀 삶이 윤택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솔직히 뭐 굶어 죽을 일은 없다라는 생각은 하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매번 먹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 어서 오고 그 돼지 도축 과정 안 나오네. 봤었는데 엄청 그냥 깔끔하게 가버리더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안 나오네. 네. 랄프가 지금 없어갖고 이렇게 구글에서 이렇게 치면 나올라나? 여기 있네. 이러고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마음이 아픈데 그럼 여러분들은 정상수 마냥 페이저건 맞은 느낌이네. 아니 근데 여러분 근데 어쩔 수 없는 사실 아니야? 아니 그럼 어떻게 더 여기서 더 어떻게 더 인도적인 차원으로 돼지를 도축할 수 있을까요?
영상 그 이거야? 오케이. 나는 깔끔한 것 같아. 미국에서 그 사형수 저기 사용할 때도 약간 전기 충격 이런 거 있지 않아? 응. 저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 여기서 더 이상은 없지 않을까 싶어 나는. 그래 피 안 흘리는 게 제일 좋지.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무슨 공기총으로 마빡 빡 쏴버리고 이거보단 저게 낫지. 예,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돼지고기 먹을 거라면, 어차피 우리가 육식 할 거라면 너무 마음 아파질 필요는 없어요.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웰시코기 목줄 안 하고 산책시키는 게 죄냐?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걔 목줄하라 그러더라. 근데 넌 누구냐? 왜 날 따라와 자리가? 아, 강아지가 따라댕겼지. 예. 오늘도 갱신한 한문철 레전드. 네 발로 기어다니는 노인. 오유. 아니 할아버지 왜 갑자기 이거 차 다니는 도로에서 사족 보행을 하시지? 서서 다니는 거면 모르겠어도 저렇게 기어다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안 보이니까 한민철 변호사님도 100대 0이어야지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안 보이잖아. 왜 저러는겨? 넘어갑시다. 10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사고. 아 그러네. 10월달이 조금 시끌벅적 했었네요 진짜로. 그러네 10월이 좀 그랬어. 현무 미사일 추락해갖고 그때 이제 강릉 쪽에 뭐 난리 났었고. 그리고 레고파크는 내가 잘 모르겠네. SPC 예, 공장에서 이렇게 사망하셔갖고. 예, 그리고 카카오톡 서버 불나고 그러면 깨등이. 예, 게임문관리위원회 여기서 이제 좀 게이머분들에게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다들 투표하고 그랬었던 상황. 아무래도 가장 좀 컸던 거는 사실 뭐 이태원이었죠. 그래요. 진짜 연말마다 다음에는 올해보다 좀 낫겠지 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리는데 더하면 더했지 그런 건 없는 듯. 내년은 더 힘들 거다. 내년이 아마 양극화의 결정적인 해가 될 것 같다. 존버하자. 어허. 그 대한민국이 이제 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차,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분위기가. 10년 만에 엄청난 무슨 변화를 겪으면서 이거는 솔직히 뭐 대통령 탓, 정치인 탓 할 거 없어요. 가장 탓해야 될 건 언론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언론 얘기하면 당연히 뭐 정치 쪽도 엮일 수밖에 없는 문제겠지만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지역 간에 정말 이 좁디좁은 땅덩어리에서 현타오시죠, 여러분들? 가끔씩 이민 생각 절실하지 않나요? 근데요, 또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병신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떠난다 그래도, 사람한테 상처받고 떠난다 그래도 외국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곁에 그냥 좋은 사람들 두고 소소하게 큰 어떤 저기 예 그걸 누리지 말고 그냥 노리지 말고 그냥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맞지 않나. 예, 소소한 행복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또 인생의 또 참된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너무 시끌벅적했던 것 같아. 요 10년간 해외 나가면 개고생이야. 한국이 제일 좋아. 맞아. 뭐지 이거는? 담배 피는 고딩 셋한테 협박당한 가장의 이야기.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는 형님이랑 형님 집에서 술 한잔하고, 형님이 딸아이가 있거든요, 5살짜리인데 바로 앞 공원에서 산책을 나갔어요.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형님이 하는 딸 자랑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그렇게 공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고딩으로 보이는 애들 3명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처 구석에서 담배를 피웁디다. 바로 근처에서 딸아이가 있고 또 공원이 금연공원이잖아요. 형님이 학생들 여기 금연구역이야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한 명이 아 신경 꺼요 이랬대요. 형님과 저는 한숨 한번 쉬고 아그 형님 그냥 놔두시죠 이러면서 그냥 딸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자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빠개면서 쫄았네. 그래서 제가 형님께 아 형님 가요 가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고등이 함부로 나대지 마요, 그러다 딸 다쳐요, 이렇게 진짜 딱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작이 아니고요. 그리고 와, 전 형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 말 끝나자마자 그대로 돌아가서 고딩 그렇게 말한 고딩 한 명 싸대기를 날리는데 소리가 그 형님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30대 중반에 배 나온 175 정도의 회사원 아저씨인데 그렇게 고딩 3명이랑 싸움이 붙게 됐습니다. 형님의 싸대기를 시작으로 말이죠. 당연히 저는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고딩을 말리는 게 아니고 그 형님을 붙잡고 말리게 생겼더라고요. 딸은 저 멀리서 울고 있고, 처음에 싸대기 맞은 한 명은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두 명이 달려들어도 힘으로 제압을 못하고 그중 한 명은 제가 끌어안고 남은 한 명은 형님한테 진짜 제대로 쳐맞고 있더라고요. 뭐 싸움 스킬 이런 게 있겠습니까? 무조건 잡아버린 다음에 고딩이 때리는 거 다 맞아주면서도 한 방 한 방 제대로 때리는데 맞을 때마다 고딩이 처참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겨우겨우 고딩 3명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형님이랑 우는 딸 데리고 집으로 가라고 경찰 신고 들어갔을 거라고 돌려보내고, 전 그 고딩 3명 중에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번호 외워두고 만약 딸아이한테 어떤 일이라도 생기면 니들부터 찾아 죽인다고 해주고 저도 튀었습니다. 형님하고 들어가니 형수님 한번 난리 나고 크게 다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형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아 형님 왜 그러셨어요? 속은 시원한데 형님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형님이 내 딸 얘기 나오는 순간 저 새끼 죽인다는 생각밖에 없더라. 아무 생각도 없이 저 새끼 그냥 죽인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형 그냥 상사에게 갈굼먹으면 저녁에 저 불러서 하소연하고 그냥 그런 정말 흔한 아저씨인데 진짜 좀 충격이었습니다. 조중고딩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남자 근력이 가장 강할 때가 30대라서 체격이 비슷해도 운동한 애들 아니면 그냥 개쳐맞게 돼. 맞아. 그래. 나는 어린 친구들이랑 한 번도 이렇게 기싸움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쯤은 마주칠 법하고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좀 싸워볼 법한데 한데 다 귀에 눌려가지고 예 조용히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나마 이제 검단의 그 노래방에서 이제 합방하려고 이제 저 혼자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와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개새끼들이 자꾸 그 뭐 예 똑똑똑하고 돈만 갖고 와 코트다 코트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빡쳤죠. 내가 얼마나 방송에서 이미지가 그랬으면, 물렁해 보였으면, 예? 아니 막말로 내가 뭐 김광패였어 봐요. 그럴 일이 있었겠냐고요. 그때 아 씨발 문신이라도 좀 해놓을 걸. 예. 나가가지고 한마디 했죠. 에이 씨발 새끼들. 한 번만 더 눈에 거슬리면 죽이버린다. 에이? 이러니까 애들이 어. 이러면 또 떠나 뜨더라고요.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야, 이걸 진짜 이거 실화거든요. 보배에 올라온 글인데. 부단이 핵 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라이 개새끼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전주인이 은행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부 등본상 채무 사실을 말소시키고 서류상 깨끗한 집으로 주작을 해갖고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그래서 저희 또한 같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데, 대출 당시에도 은행에서는 중복대출인 줄 몰랐고, 이거 일단 은행에서 1차적인 실수를 한 거죠. 대출을 다 갚고 난 이제 전주인이 안 갚은 돈 때문에 이 집을 경매 처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가라고 한 거예요. 화가 나 잠도 안 온다고. 예. 아무 이상 없어갖고 신한은행 통해서 일부 대출 받고 구입을 했는데, 신한은행 대출을 다 갚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온전히 내 집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주인 개새끼가 주작을 한 거예요. 서류를 갖다가. 예. 그 새끼가 못 갚은 돈을 내가 갚아야 되게 되는 상황. 갚았더니 다 갚은 것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대법원 판결까지 갔대요. 근데 결국 져버렸고, 신한은행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또 요구하고 있고, 약 4,800만원 각 재판마다 1,600이었다고 경매 통지서 날아오고, 결론은 경매로 넘기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에서 해당 빌라를 대출을, 해당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신한은행이 인지를 하지 못했다. 위조하기 전에는 대출도 신한은행이었고, 대출을 다 갖고 나서야 원래 그 집이 담보가 있었다는 것을 신한은행이 그때서야 인지를 하고, 아내는 유방암, 장모는 대장암, 집은 경매 중, 등기부까지 떼봤는데 등기부 자체가 세탁이 가능하면 원고 입장에서 눈치챌 방법이 없대요.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이걸 막아주를 못, 부동산법이 이게 뭐 막아주지를 못하니까. 와. 아, 저도 통장은 신한은행인데, 야, 그렇네. 제가 좀 얘기 좀 할까요? 제가 신한은행 저기 프리미엄 VIP 회원인데 말이죠. 저는 은행 가서도 프리미엄 창구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들어가서 따끔하게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가지고 신한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여론이 들끓게 만드느냐. 예, 한번 해볼까요? 너무하다 진짜. 저분 솔직히 죽고 싶을 것 같아요. 나였으면 못 살 것 같아. 장모랑 아내가 암이고, 거기다가 집은 아예 날라가게 생겼고, 알토란처럼 다 끌고 모아가지고 다 싹 다 갚아냈는데, 참 씨발 거기다가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해버리고. 신한은행 참 개새끼들이었네. 와, 씨발 진짜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야. 좀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입장은 하나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이게 좀 진짜 어떻게 이러지? 법이 씨발 법에 사각지대 있나봐. 다음 볼게요. 네.
이야, 우와, 비치발리볼 이거 야무지네. 이야, 저걸 살리네. 앞에서 좀 잘 좀 때려야지. 와, 이야, 우와, 와, 존나 볼만 나겠다 이거. 맞지 여러분? 미쳤는데? 존나 잘한다. 우와, 이겼어 결국. 우와, 개지린다. 재밌다. 여자들이 잘하네. 그러니까 여친 상태가 이런데 헤어져야 될까요? 집에서 먹을 거야? 친구 만났어요? 친구 만날 거예요? 나 엄마랑 밥 먹으러 가요. 왜? 친구 만나러 가? 그래라. 대답 안 해? 왜 안 봐? 집 아니잖아. 버스면 핸드폰 좀 볼 수 있어? 왜 안 봐? 나 진짜 어지러워. 왜 안 봐? 일부러 안 보는 거야? 편의점이야. 응, 알았어요. 아, 솔직히 말해서 여자친구가 없는 것보다는 이런 여자친구가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외로운 것보다 오히려 집착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외로운 것보다 집착이 나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존중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코트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이 너무 싫어요.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지. 예? 여자는 안 꼬이지. 앞으로 날 만나줄 여자가 있을지 이런 것도 막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여자랑 이성이랑 연애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방송한테 계속 전화가 오면은 그거 근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방송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온다. 바로 전화 받아갖고 야 이 씨발 일어나. 전화 안 끊어? 아이 씨발 일하잖아. 미친년 아니야 이거. 아이 계속 전화하잖아. 뭐 때문에 그러는데. 끊어. 이렇게 하면 바로 치료가 될 텐데.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저는 저는 솔직히 이런 것보다는 카톡으로 찡찡거리는 것보다는 제일 극혐은 술 처먹는 거. 술 좋아하는 여자는 좀 약간 좀 경계해봐야 되는 게 맞긴 해요. 예. 너무 술에 미쳐있으면 난 그건 좀 되게 비호감인 것 같아. 맞지? 계속 술 먹자 그러잖아. 앙드레 김 선생님 돌아가셨던 그 앙드레 김 선생님 있잖아요. 대단한 분이셨더만. 마이클 잭슨한테 해준 옷만 몇백 벌이 넘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마이클 잭슨이랑 우리나라 좀 어느 정도 교류가 있거든요. 97년부터 2000년도 초까지 공연 의상, 정장, 셔츠, 자켓, 잠옷 할 거 없이 모든 어떤 의상들을 200벌 넘게 주문해서 사갔다고. 백악관 갈 때도 앙드레 김 옷 입고 갔었다고. 마이클 잭슨 피셜이 그랬대요. 하나하나 막춘 제작이라서 이게 진짜 앙드레 김 선생님이 진짜 비싼 디자이너였다고. 미국 가서 자기 옷 만들어줄 수 없냐고 세네 번 제안했었는데 거절했었던 일화는 이미 유명했다고. 그나저나 앙드레 김 선생님 돈 많이 버셨을 듯. 그쵸. 이렇게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방송가에서 너무 앙드레 김 선생님을 그 개그맨 이현철씨인가요? 김현철씨인가요? 예, 그분이 너무 마치 최홍만씨 자꾸 이렇게 그 성대모사 해가지고 당사자가 개빡쳤었던 조세호씨처럼 너무 이렇게 저는 있잖아요 하면서 약간
연예인들의 어떤 그 개인기 중에서 난이도가 좀 낮은 개인기다 보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소모가 됐던 것 같아. 앙드레게 선생님 말이야. 대단한 분인데 말이야. 어? 그렇지 않아요? 어. 지금 뭐 좀 돌아가셨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앙드레 김 선생님은 난 아무나 그냥 이잖아요 제가 이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 난 그게 너무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대중 선생님 많이 했죠.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그러지 않아요? 예? 이거 있으면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냥 빵빵 터졌죠. 예, 김대중 대통령 성대모사. 예,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거 많이 썼죠. 예. 초등학교 때 이걸 했다니까. 개콘 보고. 다음. 아니 씨발 이게 존재한다고? 아 이게 또 커뮤니티가 또 이렇게 망쳤어. 뭐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었나? 거기다가 이제 후추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맛이 좀 색다르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누가 올렸는데 괴식 그거 올렸는데 나만의 레시피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또 댓글에 오 저거 진짜 존나 맛있다고 하면서 막 알죠? 바닐라 아이스크림에다 후추를 뿌리면 무슨 특이한 맛이 난다 그래갖고 참. 바닐라 아이스크림 후추랑 올리브유 넣으면 맛있다는데 그거 저격한데 그니까 뭔 맛으로 먹는 거야 특이해봤자 뭐 얼마나 특이하다고. 뭐 16일 출시한다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궁금하긴 하다 무슨 맛일지. 순우추콘 요즘은 다 억울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거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잖아요.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쏴요 또? 엊그제 이어서? 저러다 진짜로 대한민국 영토에 미사일 떨어져 봐라 바로 전쟁 날 텐데. 대만, 중국, 한국, 북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 이란 미쳤다 미쳤어. 인도의 유명한 예언가가 이 시기에 조심하라 그랬는데 한국도 병신국가 되는 건 순식간임. 전쟁하면은 바로 판자촌 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할 듯. 애초에 북한은 민간인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싸댈 거고 어찌 여차하면 핵 날릴 거 볼보듯 뻔함. 지랄하네. 우린 미군이 있잖아. 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미군만 믿으면 되는 거야.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든든하다고?
재밌는 거 좀 볼게요. 재미없는 거 보지 말고. 단순하고 개노잼이 많네. 이게 호불호 갈리는 몸매라고? 왜? 전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약간 슬픈 현실이긴 한데 불쌍하게 안 보이면 분노하는 한국인들이래. 뭐냐, 예전 기억나요? 환경 미화원이 있었는데 이게 BMW 타고 다니고 흙수저에서 27억 재산을 증식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직업은 환경 미화원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커뮤니티에다 글을 쓰신 거야. 난 재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증식을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하니까는 해고하라고 민원이 폭주했대. 투잡으로 자산 27억 원 모았다고 고백 후에 구청에 해고하라고 전화 왔다고. 환경미화원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 다른 타인에게 있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좀 고대 보이고 그런데 어딜 가도 힘들지만 충분히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자신감 자부심을 드러냈고, 근데 이제 저를 해고하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고 자산이 많으면 해고당해야 하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참. 아니 저런 인간들은 진짜 맞지? 어? 이거 보니까 난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예전에 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공공도서관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뭐였더라? 스타벅스 커피였나? 이렇게 비싼 커피 마시는 거 보면은 나는 뭔가 박탈감 느껴지고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되고 하니 그거 가지고 쪽지 남겨놓은 게 존나 웃겼거든 나는. 죄송한데 공시생인 것 같은데 매일 커피 사들고 오시는 건 사치 아닐까요? 같은 수험생으로서 씨발 진짜 박탈감이 느껴져서요. 자제 좀 부탁드려요. 씨발 이게 맞냐고. 급식 카드로 돈가스 사 먹는 애들 보고 기분 상했다고 민원 넣은. 알고 보니까 사장이 아이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준 건데 기초수급 아동이 유명 돈가스집에서 먹는 모습 보고 기분 잡친 남자가 한 행동이라고. 세금으로 왜 이런 걸 비싼 걸 먹이느냐면서 복지센터에 항의시켰는데 점주도 누리꾼도 당황. 손님이 왜 기분 나빠야 할 일이지? 김밥집 사장님이 루이비통 가방 들고 다녀서 별점 테러. 일하시는 아줌마 루이비통 가방 얼마짜리죠?
저도 갖고 싶어요 하면서. 다음 보겠습니다. 아, 독일 3사 중에 또 벤츠. 예, 벤츠 1,000만 원짜리 옵션이랍니다. 아, 원래 기본형이 약간 요런 느낌인데요. 대시보드가 요런 느낌인데요.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제 하이퍼 스크린이라 그래갖고 여기 이제 쫙 깔리는 거예요. 옵션이 1,000만 원짜리 옵션이랍니다. 근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작 운전할 때는 그냥 여기 시야 이렇게 보고, 예? 운전하느라 시야 이렇게 보고, 예? 뭐 요쯤에서 그냥 저기 하는 건데 앉아가지고 솔직히 뭘 하겠어요. 예. 이뻐서 1,000만 원 투자한다고? 나는 좀 1,000만 원 다른 데다 쓸 듯? 러시아 술집 근황. 남자가 없음. 죄다 여자. 러시아가 이제 좀 여초화 돼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러시아로 떠난다 어쩐다 그러는데, 전쟁 상황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러시아 여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자가 많고 남자가 뭐 K-POP 문화라든지 K-POP 뭐 어떤 영향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 여자 자체가 그냥 한국에서 어려우면 외국에서도 어렵다. 큰 기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동아시아계의 남자들은 남자로 잘 안 보인다. 이게 팩트죠. 약간 다니엘 헤니 같은 그런 정말 피지컬도 좋고 생긴 것도 남자답고 선이 굵직굵직한 이 정도의 어떤 혼혈 느낌 나는 그런 남자 아니면은 사실 러시아 여자들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자, 이제 그 이태원 참사가 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관내에서 거리 응원을 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을 위한 광화문 광장 사용 허가 신청 취소 공문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취소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옳은 결정이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잘한 결정이다 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교통사고 나면 도로가 없어져야 되는 건가요? 통제를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그럼 시위도 금지해야 된다. 대책을 세워서 안전하게 진행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전부 취소하려는지 첨예하게 갈립니다. 근데 저 솔직히 말씀, 저 소신 발언해도 될까요? 이태원 지금 참사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군중이 이렇게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마음속에 PTSD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옳은 결정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네. 그렇지 않을까요? 가족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도 뭐 응원하러 나간다, 뭐 광화문 나간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느껴질 거란 말이죠. 걱정하는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그죠? 마음속 안에 다 이게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맞다고 봐요. 굳이 월드컵 광화문 나가서 응원하고 이거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래, 월드컵이야 뭐.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하, 이제 크리스마스도 참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니까 연말에 또 이런 행사도 많고 연말 연시에 또 사람들 모여야 될 텐데 모이는 것에 있어서 약간 좀 PTSD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야 이건 또? 여러 커뮤니티가 있지만 네이버는 좀 엄근진한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뭐 이제 관심 분야 있으셔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새벽 3시에 댓글 다는 게 정상이냐는 네이버 카페 회원 축하드립니다. 어떤 소식 올렸는데 축하드립니다. 새벽 3시에 썼어요. 아무리 잠이 안 와도 이 시간에 댓글은 아니지 않나요? 축하한다고 한 건데 제가 개인톡 드렸나요? 쪽지를 드렸나요? 그럼 이런 카페 활동 하지 마셔야죠. 여기는 댓글 달기 이벤트가 수시로 이뤄지는 곳인데요. 상식적으로 새벽 3시에 댓글 다는 게 정상인가요? 이런 이유로 제가 근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 기준에 상식적으로 새벽 3시에 이게 맞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네 기준이죠. 사람이 시간이 똑같이 이렇게 어? 공존하는 거지만은 거기서 시간을 어떻게 쓰고 내가 이 시간에 어떻게 아니 뭐 자는 시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응? 아니 그리고 축하한다고 한마디 한 건데 거기다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잠이 안 와도 이 시간에 댓글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상식적으로 말씀하셨으면 상식적이라고 말씀하셨으면 SNS 카페에 댓글을 3시에 단 것이 무례한 일인지 이 카페에 여쭐까요?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전 잘 모르겠으니 여쭈어 주시던가요. 정상이 아니시라는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다니요. 저는 님 의견 대다수라면 제 생각이 이상했구나 생각할 텐데 SNS 카페는 새벽 3시에 댓글 올려도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걸 모르겠다는 거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새벽 3시란 건 대다수가 불쾌한 시간 아닐까요? 오늘 새벽 알림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끄지 않은 게 제 잘못인가요? 아까 문득 생각나서 댓글을 보냈어요. 아무리 잠이 안 와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SNS 카페에서 SNS 카페는 뭐야 대체?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를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 참 많다. 진짜로 이상한 사람 참 많아. 고양이한님 뭐야? 야, 입에 많이 담고 싶어서.
사료를 그냥 한 움큼을 먹네. 그니까 호랑이도 아니고. 아씨 이빨. 대식가네. 어? 야,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영화관 가면은 팝콘 콜라 먹는 게 국룰이고 이제 조금 특이하다 싶으면 나초 먹고 소시지 먹고 뭐 그런 거 먹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뭐 아니면 이제 뭐 바다 오징어나 이거 괜찮네요. 떠먹는 잡채밥 플러스 팝콘 콜라 해가지고 9,900원에 런칭 할인을 하네. 이건 괜찮은데요? 잡채밥 좋죠. 어, 난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 잘 낸 것 같은데요, 저는? 밥을 영화관에서 왜 처먹었는데? 아니, 영화관에서 치킨 처먹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뭐. 영화관 부근에 있는 좀 뭐 패스트푸드, 뭐 도넛 처먹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많이들 처먹어요. 뭐 치킨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근데 쩝쩝대는 새끼들이, 아 맞다, 그건 그렇다. 근데 팝콘은 쩝쩝거리지 않나요? 하긴 팝콘은 입안에 넣고 입에서, 입 속에서 소리를 즐기는 거지. 입 속에서 다스락거리면서 입 속에서. 예. 그래. 근데 그렇게 막 예민한 사람 아니면 난 저 정도 먹는데. 아니 누가 저거 먹어요? 아우 맛있어 이렇게 먹어? 아니잖아. 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잡채밥. 아하. 그 나초도 커가지고 입 안에다 이렇게 다 넣고 먹진 않잖아요. 어? 뭐 과자 좀 빠스빠스라지는 그런 소리가 그렇게 소리가 크지도 않는데. 예. 아니 잡채밥 괜찮네. 먹고 싶네. 아이디어 좋네요. 언제까지 팝콘만 팔 거야? 맞잖아.